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이드 트립콤파니입니다. 오늘의 가이드는 후쿠오카 근교 여행지 탑5입니다. 후쿠오카 당일치기 중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고 유명한 다자이후입니다. 도시 자체는 후쿠오카 남쪽에 있는 평범한 근교도시지만 딱 두 곳, 다자이후 텐만구와 큐슈 국립박물관이 있어 관광객들이 엄청 몰리는 곳이죠. 일본의 전통 종교는 신토입니다. 불교 못지않게 일본에는 수많은 신사들이 있는데 신들의 숫자만 800만이 넘는 신토답게 신사마다 모시는 신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중 텐만구는 학문의 신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신 신사를 뜻합니다. 일본 전역에 12,000여 개 정도의 신사가 있는데 여기 이 다자이후 텐만구는 그중 규모가 가장 큰 3대 텐만구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다른 유명한 관광지에 밀리는 교토의 키타노 텐만구, 그리고 지역 자체가 마이너한 야마구치의 호후 텐만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텐만구 중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리는 곳이에요. 일본 전통스러운 무언가가 조금 모자란 후쿠오카에서 그 전통 건물을 담당하고 있죠. 큐슈 국립박물관은 일본 문화의 형성을 아시아의 역사에서 파악한다 를 컨셉으로 한 일본 네 번째 국립박물관입니다. 다른 박물관이 그렇듯 상설전과 특별전으로 나뉘는데 역사에 관심이 조금 있다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외국 박물관이지만 한국어 지원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문명은 한반도를 통해 전파되었고 그 시작은 후쿠오카가 있는 북큐슈입니다. 북큐슈에서 문명이 전파되어 세토 내해를 타고 킨키, 간사이 지방까지 퍼져나갔는데 그런 만큼 일본의 역사를 따질 때 한반도와 북큐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연스럽게 박물관에도 한국 혹은 중국 유물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4층에 있는 상설 전시관 입장료는 430엔, 대학생은 130엔입니다. 특별 전시관은 입장료가 별도인데 홈페이지에서 스케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일본 역사 관련이에요. 다자이후 역과 텐만구는 도보 10분 정도로 가까운 편이고요. 평지지형이라 구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다자이후 역부터 출발해 텐만구만 둘러본다면 먹을 거 다 먹고 쉬면서 사진 찍고 구경해도 3시간 정도면 충분하고요. 박물관을 둘러본다면 거기서 플러스 1시간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후쿠오카 텐진에서는 니시테츠 철도로, 하카타에서는 버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자이후만 보고 간다면 뭘 탑승하든 크게 상관이 없지만 잠시 뒤에 설명할 야나가와와 같이 묶어서 구경할 경우 텐진에서 출발하는 니시테츠 철도를 탑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나가와는 후쿠오카 남쪽 아리아케 내해에 접한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 내 수로가 많아 배를 통한 교통이 활성화되어 있어 일본의 베네치아라고도 불리죠. 동양의 베네치아라 불리는 중국 수저우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야나가와 코스는 거의 정해진 편이라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역에서 나와 조금 걸어가면 야나가와 뱃놀이 선착장이 나옵니다. 패스에 포함된 승선권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고요. 그리고 내리는 곳은 이쪽입니다. 야나가와는 장어덮밥이 유명해 하선장 주변에 장어집이 정말 많아요. 장어답게 가격이 조금 비싸 1인당 2,500엔 이상의 예산을 잡고 가는 것이 좋고요. 뱃놀이는 편도로 운행되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단위로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택시, 택시 요금은 1,200엔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노선버스고요. 하선장 위쪽에 있는 큰 길 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요금은 1인당 210엔입니다. 보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약제로 운행되는 개인선과 여럿이서 탑승하는 합승선이에요. 개인선은 가격이 12,000엔이니 설명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합승선은 1인 가격 1,600엔인데 텐진에서 출발하는 야나가와행 니시테츠 열차가 편도 8,500엔이죠. 단순 교통비만 따지면 왕복 그리고 보트비로 3,300엔이 듭니다. 여기서 야나가와에 관련된 두 가지 패스가 있습니다. 야나가와 토크모리 티켓은 야나가와만 구경하기 딱 적당한 패스입니다. 니시테츠의 주요 역부터 야나가와 역까지 왕복 티켓, 그리고 뱃놀이 승선권, 또 9개의 점포 중 하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사권이 묶여있는데 후쿠오카 텐진에서 왕복할 경우 가격 5,150엔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사 비용이 2,300엔 약간 넘으니 3,300엔 플러스 2,300엔이면 5,600엔,
총 450엔 정도 이득을 보는 셈이죠. 두 번째 패스는 다자이오와 야나가와를 묶은 다자이오 야나가와 관광 티켓입니다. 텐진, 다자이오, 야나가와 세 역을 왔다 갔다 하는 티켓과 뱃놀이 승선권만 합쳐져 2930엔입니다. 텐진, 다자이오, 야나가와가 1170엔, 야나가와 텐진이 850엔이고요. 여기서 뱃놀이 1600엔이 합쳐지면 3620엔이니 이 패스는 약 700엔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코스라 패스를 사용해 핵 이득을 보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자이오와 야나가와는 두 곳 다 니시테 열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묶어서 구경하기 참 편합니다. 아침에 야나가와에 가서 뱃놀이하고 점심으로 장어덮밥 먹고 다자이오로 돌아가 텐만고 구경하고 후쿠오카에 다시 들어가면 적당히 저녁시간이 되죠. 난조이는 후쿠오카 동쪽에 있는 절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관광지와 다르게 산 속에 숨어있어 후쿠오카 근교 여행 중 가장 조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난조인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청동 와불상은 1995년에 만들어졌으니 그리 오래된 유물은 아니지만요. 그 무게가 약 300톤에 달하는데 아프리카 코끼리가 평균 6톤 정도 하니 코끼리 50마리와 같은 무게를 가진 셈입니다. 난조인에 가는 방법은 JR 하나입니다. 하카타역에서 출발해 기도 난조인 마을역까지 약 20분 정도면 도착하고 금액은 편도 370엔입니다. 여기는 다른 곳들과 다르게 추가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배를 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길 찾기가 정말 쉬운 편이에요. 또 난조인은 복권의 성지로 유명합니다. 여기 주지스님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는데 인터넷에는 그 금액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말이 조금씩 다 달라요. 하지만 주지스님이 복권에 당첨되었고 그 덕분에 복권을 긁으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하카타역부터 출발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잡으면 적당합니다. 미야지다케 신사는 오늘 소개할 지역 중 아무래도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사는 다른 건 별로 없지만 지체길 하나로 엄청 유명해졌죠. 10월 18일과 2월 20일 1년에 딱 두 번에 일주일씩만 볼 수 있는 절경인데 아라시의 광고로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줄까지 서서 구경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에 후쿠오카를 들린다면 날씨가 좋다면 꼭 가보세요. 또 5월 말, 6월 초에는 창포꽃 축제가, 9월 20일부터 23일에는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니만큼 한국 사람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곳이에요. 신사 자체도 고즈넉한 맛이 있어 힐링하기에 딱 적당한 곳입니다. 가까운 역은 JR 후쿠마역이에요. 역에서 내려 신사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인데 걸어서 가기엔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내려 로컬 버스를 많이 타죠. 역 앞에서 5번 버스를 탄다면 신사 앞까지 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지만 대신 한적한 동네답게 배차 간격이 띄엄띄엄해 일정을 여유롭게 잡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텐진에서 출발하는 26A 버스를 탄다면 신사 앞에 정거장에 내릴 수 있긴 합니다. 대신 이 정거장, 저 정거장 다 멈추니 웬만하면 JR을 타고 가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아이노시마는 후쿠오카 북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고양이 섬으로 유명하죠. 저는 처음에 아이노시마의 아이가 사랑의 아이인 줄 알고 사랑의 섬이라니 이름 진짜 이쁘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자로는 상도인데 여기서 상자는 서로상, 빌양 이런 뜻이에요. 별로 의미가 있는 이름 같지는 않아요. 아이노시마는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와 주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입니다. 섬 자체는 넓지 않고 가는 방법도 철도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배로 갈아타야 되는 까다로운 곳이지만 고양이들을 보고 마음이 치유되고 그 힘든 일정이 용서되는 곳이죠. JR을 통해 간다면 후코다이마의 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후코다이마의 역에서 신구항까지 거리가 약간 있기 때문에 100엔 버스를 타야 해서 비용은 편도 280엔 플러스 100엔 총 380엔이 되고요. 소요시간은 약 40분 정도입니다. 신구추오역에서 내려도 되긴 해요. 역 주변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지하철 플러스 사철로 가려면 텐진에서 출발해 중간 가이즈카역에서 지하철에서 니시테츠 철도로 한번 환승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니시테츠 신구역에서 내려야 되고요. 260엔 플러스 270엔 총 편도 530엔이 들고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텐진에서 버스를 타고 간다면 26A버스를 타고 약 1시간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540엔입니다. 배편의 가격은 성인 460엔이고 신구항에서는 아이노시마라고 하는 편도 티켓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티켓은 아이노시마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배편이 많지 않고 2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띄엄띄엄 있으니 미리 시간을 알아보고 가야 배를 기다리는 시간 낭비를 덜 하겠죠?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노시마와 미야지다케 그리고 야나가와와 다자이오는 하루 일정으로 묵기 편해요. 오전에 아이노시마 갔다가 오후 미야지다케에서 석양을 구경하고 후쿠오카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아침에 야나가와 가서 뱃놀이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자이오 들러서 텐만고를 구경하거나 난조이는 주변에 연계할 관광지가 딱히 없지만 그것도 역시 가볍게 시골 구경하고 오는 식으로 접근하면 큰 단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은 가이드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후쿠오카 되세요. 즐거운 후쿠오카 되세요.